남자는 숲에서 하이킹을 하던 중 길가에서 두 마리의 쓰라소니가 놀고 있는 것을 우연히 보게 되었습니다. 놀랍게도 남성이 차로 다가가자 두 마리의 쓰라소니는 바로 도망치기는커녕 기꺼이 남성을 향해 뛰어옵니다. 데이비드라는 이름의 남성은 2년 전 겨울 어느 날 아침 등산을 위해 이 인적 없는 숲 깊숙한 곳까지 차로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대부분의 동물이 동면에 들어가 있고 환경이 비교적 안전하기 때문에 일부러 이 시기에 캠핑을 온 것입니다. 눈 덮인 자연 속에서 편안하게 생각도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멋진 설경도 마음껏 즐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데이비드는 전문 사진가로서 어렸을 때부터 동물에 대한 깊은 애정을 갖고 있어서 종종 촬영 기술과 동물의 지식을 살려 생동감 있는 동물들의 영상과 사진을 찍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데이비드는 독특한 경험으로 잊지 못할 추억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날 데이비드는 평소처럼 하이킹을 위해 숲에 들어갔습니다. 열심히 등산한 후에 잠시 휴식을 취해 체력을 회복하고자 장소를 찾아서 텐트 설치를 시작했습니다. 데이비드가 작업에 집중하고 있는데 갑자기 동물들의 먼 소리가 숲의 고요함을 깨뜨렸고 그 목소리는 날카롭고 예리한 칼로 찢는 것 같은 소리였습니다. 울음소리에 위험을 느낀 데이비드는 어떤 포식자로부터의 경고 신호가 아닐까 추측하고 하던 행동을 멈추고 주변을 둘러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 계속되는 날카로운 울음소리를 듣다 보니 데이비드는 그것이 위협적인 소리가 아니라 오히려 도움을 청하는 울음소리 같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정말 위험한 맹수일지도 모르기 때문에 마음속으로 내적 갈등을 하던 데이비드는 결국 목소리가 나온 방향으로 과감하게 걷기 시작했습니다. 거리가 가까워질수록 울음소리도 점점 커져갔습니다. 데이비드는 주위를 둘러보며 목소리 뒤에 어떤 동물이 있는지 찾다가 이상한 장면을 발견했습니다. 한 마리의 쓰라소니가 다른 한 마리 주위를 걱정스럽게 돌고 있었습니다. 그 다른 한 마리는 다쳤는지 약해진 것 같아 움직이지 않고 있었습니다. 자세히 관찰해보니 움직이지 않는 쓰라소니는 덫에 걸려서 장시간의 고통으로 지쳐 숨을 헐떡이고 있었습니다. 친구가 아파하는 모습을 보면서 어찌할 방법이 없었던 다른 쓰라소니가 행인들의 주의를 끌기 위해 누군가가 친구를 구출해 주기를 기대하며 구슬프게 운 것이었습니다. 데이비드는 상처받은 쓰라소니를 돕기로 결심하고 용감하게 다가갔습니다. 사람이 다가오는 것을 보고 주변을 돌던 쓰라소니는 당황하는 기색 없이 영리하게 옆으로 물러나 조용히 상황을 관찰했습니다. 데이비드가 가까이서 보니 어떤 상황인지 좀 더 자세히 알 수 있었습니다. 쓰라소니의 앞발이 단단히 덫에 꽉 묶여 있었고 덫의 다른 쪽이 나무 그루터기에 고정돼 있어 이 쓰라소니를 이곳에 단단히 가둬 움직이지 못하게 하기에는 충분했습니다. 물도 먹이도 먹지 못하고 발버둥 치느라 에너지를 거의 다 잃었는지 조금만 더 있으면 아마 추운 바람과 눈 속에 점점 얼어 죽어갈 것 같았습니다. 눈앞에 쓰라소니는 발은 움직일 수는 없었지만 경계심을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데이비드는 안전히 쓰라소니를 구출하기 위해 나뭇가지를 하나 찾아왔습니다. 놀랍게도 쓰라소니는 가지에 짓눌려도 딱히 저항을 보이지 않고 이 사람이 나를 해치려 온 것이 아니라 구하러 온 것을 감지한 듯 얌전히 누워 있었습니다. 데이비드 씨는 우선 조심스럽게 앞발을 들어 올려봤는데 다행히 부상이 심각한 것이 아니라 피부에 약간의 찰과상을 입은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함정을 그루터기에서 분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우연찮게도 데이비드는 마침 캠핑 준비를 위해 도끼를 들고 있었는데 여기에 사용하기 아주 적절했습니다. 데이비드는 쓰라소니를 가지로 고정해서 움직임을 제한한 뒤 도끼를 이용해 쇠사슬에 충격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래도 쇠사슬을 자르는 건 쉽지 않았고 반대로 쓰라소니는 충격 때문에 아팠는지 바둥거렸습니다. 데이비드는 결국 충격을 주는 방식이 아니라 위험하지만 직접 손으로 덫을 빼내기로 합니다. 문제는 이미 바둥거리기 시작한 쓰라소니였는데요. 데이비드는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더 많은 가지를 모아 쓰라소니의 사이에 일시적인 장벽을 쌓고 캠핑 장비에 있던 다른 연장을 가져와서 덫을 열어보려고 했습니다. 이것도 쉽지 않아서 시간이 꽤 걸렸는데 이번에도 쓰라소니가 덫 때문에 통증을 느끼고 자기 방어 반응으로 날카로운 손톱을 휘두르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데이비드는 끝까지 덫을 풀어주기 위해 노력했고 마침내 덫을 빼내고 나자 쓰라소니는 급히 떠나지 않고 감사의 마음을 표하듯 그 자리에 앉아 몸을 낮게 해서 데이비드를 쳐다봅니다. 혹시 건강에 문제가 있을까 싶어 데이비드는 전문적인 검사를 위해 쓰라소니를 동물보호소에 보내기로 했습니다. 다행히도 쓰라소니는 자유를 되찾아서 기분이 좋아졌는지 매우 협조적이었습니다. 데이비드가 준비한 상자 안에 얌전히 자고 수의사가 검진할 때도 얌전히 기다렸습니다.
주의 깊게 검사한 결과 근육에 다소 손상을 입었을 뿐 중상은 아니라고 파악되었습니다. 스라소니는 적절한 치료와 관리를 받고 나서 다시 자연으로 돌아가 산과 숲을 돌아다닐 수 있었습니다. 재밌는 건 2년 후 데이비드가 다시 이 산에 찾았을 때입니다. 꾸불꾸불한 산길을 드라이브하던 그는 갑자기 길가에 두 마리의 스라소니가 있다는 것을 깨닫고 혹시나 하여 차를 멈춰 보았는데 차 소리를 깨달은 한 마리는 데이비드를 경계하고 있었지만 다른 한 마리가 전에 탔던 데이비드의 차를 알아본 듯 차로 달려와서 보조석의 문에 점프했습니다. 데이비드는 그다지 위협적이지 않고 뭔가 말하려는 느낌을 받았기 때문에 전에 구해준 스라소니가 감사를 표한다고 느꼈다고 합니다. 친절과 배려심을 보이면 인간뿐만 아니라 동물도 마음을 움직여서 추억으로 기억할 수 있는 걸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